잠깐만요. 좀 읽어볼게요. 박혜인님, 저는 갑인일주예요. 아유, 록지군요. 갑인. KM님, 경인일주. 13일에 시험 합격 발표가 납니다. 어떨까요? 경인? 13일이, 잠깐만요. 13일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구나. 경심. 혹시 태어난 달이 어떻게 되세요? KM님? 힌트를 드리자면, 임묘진이 봄이고요. 사오미가 여름이고요. 신유술이 가을이고, 그 다음에 겨울이 해자축이에요. 태어난 달이 어떻게 되시죠? 13일이 금요일. 금요일. 아, 묘월에 태어나셨어요? 잠깐, 질문은 어차피 받긴 받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잠깐 볼까요? 경인? 경인, 정사. 지금 경자죠. 그리고 이제 정해. 13일이라고 했었으니까. 경신.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일단 신약하다 그러시죠. 신약하시고 무슨 시험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험운이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제가 참 애매한 게 하나 있어요. 시험운이라고 하면 본인의 천명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의 의사가 돼야 하는 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시험은 시간이 걸려도 어차피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시험운을 보는 거고 그냥 시험운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그게 뭐 수능일 수도 있고 자격증 시험일 수도 있고 그죠? 토익이라든가 그냥 뭐 컴퓨터 활용이라든가 운전면허 시험일 수도 있어요. 아마 본인의 천명에 가까운 그 시험일 수도 있는데 그냥 시험운이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가 참 애매하긴 하거든요. 혹시 KM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어떤 뜻인지를 아실 텐데 본인의 적성에 가까운 본인의 꿈꾸는 쪽에 가까운 그 목적을 위한 시험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냥 평범한 라이센스 둘 중에 하나인지 아니 K님 그거 명식 다 주시면 저 여기 안 받을 거예요. 그냥 태어난 월 말씀 부탁드린 거는요 조금 태어난 월 가지고 균형을 보기 위해서 본 거거든요. 개인 상담하려고 지금 상담 이거 연 거 아니잖아요. 동고님 저는 병인입니다. 인목들이 봐야 다 모였네. 최근에 인목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오셨었거든요. 상담 때. 어쨌든 지금 내내라고 지금 답변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시험은 조금 떨어지겠네요. 이게 일단은 신약하시고 이게 묘잖아요. 경이라고 한다면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지금 목이 강해요. 그죠? 이 재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묘라고 한다면 이 목을 가지고 지금 쓰시는 건데 갑목이 이제 편제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을목이 정제예요. 재성을 보게 되면. 근데 묘월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월을 봐요. 일단 재성은 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재성이 묘월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힘이 있고 관성화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편관을 볼 때 병화가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정관을 볼 때가 정화가 될 건데 이것도 묘월에 보자면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아주 약하고 그렇진 않아요.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천명에 가까운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KM님이 만약 남자라고 한다면 공부를 한 만큼은 나올 것이고 아, 참 애매하다 이거. 그냥 시험운이 어떨까요? 정해, 경신. 일진만으로 봤을 때 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시험운은 좀 어두워요. 네, 케이님. 요 정도까지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수가 지금 보게 되면은 식상과 재성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물론 나머지 글자들도 봐야 되겠지만 어떤 시험인지 모르겠지만 이날 치신다는 거잖아요. 경신. 경신에 치시게 되면은 이 목의 격을 이렇게 반대로 가는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더 자세한 거 알고 싶으시면 개인 상담 요청해 주시고, 지금 주간 운세 시간이라서 요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명식 절대로 함부로 오픈하지 마세요. 이거 숨기기 누를게요. 여기 착한 분들만 계신 거 아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노력하세요. 예, 운명은 바뀔 수 있어요. 진짜로 빈말이 아니고.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물질들이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으로 바꾸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다 정해진 거 없어요. 자, 버퍼링 조금 있었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회원로 바뀌었어요. 정열로 바뀌었는데, 그 정열 다음에 오는 게 자월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무자월이 어떻게 될지 좀 두려워요. 자월 다음에 이제 기축월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도 정열은 좀 낫지 않을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하고 봄, 여름에 잘 안 풀려졌던 분들, 정열 들어서는 조금 더 풀리는 부분이 많으실 거예요. 여성분들은 인간관계에서 다른 그 신축년 운세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축으로 갈수록 같은 것을 얻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똑같은 걸 얻어도 힘이 들고, 음흉동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도 여성분들은 아, 힘들다. 너무 내가 풀리는 게 없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축년까지만 그렇고 이제 인묘진으로 가게 되면 판세가, 판도가 바뀌어요.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주간 운세는 월운과 그 세운에 비해서는 확 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떨어지거든요. 그냥 흐름만 보세요. 무조건 뭐 시험이 올해 경자년이 나쁜데 어떤 하루의 일진을 가지고 내가 시험운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안일하게 공부를 안 하신다거나 아니면 어떤 금전적인 부분에서 일확천금을 이름만 보시고 갑자기 지르신다거나 그거는 이제 피해 주시는 거고, 운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 간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제가 좀 주저주저 말이 길었죠. 자, 글자 안 잘리고 잘 나오나요? 월요일이죠. 이거 동그라미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데, 우선 병진, 그 다음에 정사, 이렇게 흐름이 있습니다. 글자 좀 작나요? 조금 키울게요, 이렇게. 자, 일단은 병화가 왔죠. 그러면 천간에는 월요일에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11월 9일이에요. 11월 9일이고 식신 들어왔고 편재가 이렇게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아, 제가 이거 미리 안 적은 이유는요, 타이핑을 치니까 자꾸 틀려요. 저는 정신없이 쳤는데 이게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방송 보죠. 그래서 아예 그냥 공란으로 만들었어요. 이러면 이제 실시간으로 할 때 틀릴 일이 없겠죠. 자, 식신이 들어왔고 위에는 편재가 들어왔죠. 그러면 인묘진에서 갑목은 힘을 받으니까 여기서는 쇠지가 되는 거죠. 월요일부터 딱 출근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주말에 일을 하시고 월화 이제 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쇠지에 놓였다. 먹고 사는 부분 생계라던가, 또 여성분들은 이게 자식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식신이 상당히 중요하죠. 재성이 없는 분들은 일운으로 혹은 월운으로 식신 상관이 들어왔을 때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없다고 해서 돈 못 버는 거 아니고요. 일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생계에 관련된 일들이 다 이 식신이라고 하는 글자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갑목일간 분들께서 월요일에 출근하시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본인의 일을 집중해서 하기보다는 해결사 역할을 하게 될 일이 좀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실수를 했다거나, 월요일부터 어떤 어려운 손님을 받았는데 트러블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전산장애가 생겼다거나,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끙끙끙끙 거리고 있으면 갑목분들이 짜잔 하고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수습을 해주시고 또 처리를 직접 대신 해주시는 아주 멋진 흐름이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은 아주 길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점수를 딸 수 있는 날이죠. 아주 길합니다. 내가 점수 따는 날.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한테 도움을 준다는 얘기니까 좋은 거죠. 그럼 화요일은 어떨까요? 이제 음양이 달라져서 이제 정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상관이 천간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요날은 1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또 아까 전처럼 식신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4, 5 위에서 이렇게 흐름이 이어집니다. 병사 인묘. 화요일은 병진도였습니다. 상관이 들어왔고 그리고 간목일간 분들이 병지 환경에 놓이는 건데요.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꼭 어떤 직장인의 형태가 아니라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자기만의 자영업을 하시는 사장님도 계실 거예요. 이날은 조금 매출이 저조하세요. 특히 여성분들은 또 이거 또 버퍼링이 생기네요. 예, 다시 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은 이게 자식운에도 해당이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낳은 자식, 딸내미, 아들내미 그 자식분들이 아파서 병지라서 내 입장에서는 병원에 데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약을 지으러 어떤 의원을 간다거나 어떤 증명서라든가 진단서 같은 것을 떼러 그런 기관에 방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난 자식도 없고 그냥 남자다 아니면 싱글이다 하시는 간목분들 같은 경우는 하시는 일에 집중이라든가 또 어떤 매출을 위한 움직임, 사업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기계가 갑자기 선다거나 아니면 그쪽 상대편에서 오기로 했던 어떤 서류라던가 메일이 전송이 안 되고 상대편의 어떤 실수 때문에 시스템적인 문제로 인해서 꼬인다거나 약간 난관이 예상된다는 거죠. 월요일은 괜찮았는데 병사매로 가면서 이렇게 신체 에너지가 떨어지는 부분이고 활동성이 위축이 됩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제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화요일, 그 다음에 수요일, 그 다음에 목요일 이렇게 3일이 활동성이 위축되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도 그래요. 주중 흐름이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병사 인묘로 가시고 신유술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그렇거든요. 절태양인데 여기 일요일에 와서 좀 회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수요일도 한번 볼까요? 무토와 기토가 연달아서 들어옵니다. 수요일은 11일이죠. 11월 11일이고 모호일이네요. 일단 천간에는 편자가 들어왔고 그리고 오화가 들어왔으니까 여기서는 상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간목일간 분들이 천간의 편제를 바라봤는데 지금 환경지로는 사지를 깔고 있는 부분이라 활동, 그것도 큰 활동이에요. 금전도 되겠지만 편제는 크게 움직이는 거. 그리고 남자분들에게는 부인도 되고요. 여성분들에게는 이 부분이 이제 본인이 모시는 어르신, 시부모님, 내가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내가 존경해야 하는 대상, 상당히 많은 공과 노력이 들어가는 위더른 이런 분들이 위축되어 있고 또 사기가 떨어져 있고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통화를 드렸는데 계속 이 수요일까지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안부를 묻다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안위를 살펴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분들은 이게 부인의 글자이기도 하지만 금전도 되거든요. 금전 흐름, 이 현금이 아니라 전체적인 자산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잔고가 비었다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목돈이 확 나갈 일이 있어서 현금 흐름의 융통성에서 방해를 크게 받는다거나 또 아버지도 되거든요. 이 편제가 일진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상황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부를 좀 물으러 가셔야 되는, 살펴보셔야 하는 일이 수요일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만 괜찮았죠, 아까 전에. 월요일만 괜찮고 화, 수, 목부터 상당히 좀 살펴보셔야 되는 흐름이세요. 그러면 이제 목요일입니다. 11월 12일이고 기미일이죠. 정제가 이렇게 천간으로 들어왔고 미토도 역시 정제예요. 인묘제도였습니다. 이 미라는 글자에서는 두 개가 인묘가 되거든요. 갑목이랑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글자가 인묘가 돼요. 갑목을 지금 하는 요 일간분들이시고 갑목 입장에서 개수도 인묘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인이 되거든요. 정인도 인묘지가 되는 거죠. 이날에 미일이기 때문에 일단 재성이 들어왔고 이날 테마에 따라서 인묘제도였다. 그러면 정제는 작은 움직임, 작은 변화예요. 승진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감옥분들이 있었다고 예를 들자면 이때 인묘지가 이렇게 환경지로 놓이게 되면 승진이 취소가 되거나 승진이 보류가 될 수 있고 또 약속을 받았던 출장권이 갑자기 보류가 되거나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제는 이제 현금적인 흐름이기도 하고 남자분들에게는 부인에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들이니까 해당 육친에 관계된 부분들이 좀 이날 일진이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지보다는 나은 형편이기 때문에 수요일만큼 긴장하지는 않으셔도 되세요. 아이고, 많이 들어오셨네요. 아직 감목하고 있는데 빨리빨리 뺄게요. 자, 어쨌든 금전 흐름은 수요일 날이 제일 좋지 않고 12일 날이 그나마 낫긴 한데 좀 시원하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답답해질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개수도 인묘가 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인성 자체도 좀 나를 답답하게 묶는 부분이라 인묘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이제 껍데기만 남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답한 흐름이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이날과 이날. 그럼 이제 금요일도 볼게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이 여쭤보셔서 13일을 먼저 보긴 했는데 경신일이죠. 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고요. 지지에도 편관이 들어왔죠. 그런데 환경지가 간목일관들 입장에선 절지입니다. 절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지고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어요. 금요일부터 어떤 하지는 일, 내가 손을 대고 있는 업무 흐름, 사업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고 여성분들에게는 이게 남편의 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쉬고 계신 간목일관분들이 이 운을 보실 때 꼭 본인 운만이 아니라 가족분들의 운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 편관은 남편의 일도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성이 자식도 되거든요. 여자분들에게는 식상이 자식이지만 그래서 편관이 들어와서 이렇게 절제에 놓인다고 한다면 남자 간목일관들 입장에서는 자식과 잠깐 떨어질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식이 잠깐 어디 갔다 온다거나 며칠 정도 여행을 갔다 온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남편의 하는 일 자체가 방향을 틀어서 업종을 바꾼다거나 어떤 변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금요일은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될까요? 신유일이고요. 천간에서는 간목분들이 정관성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지에서도 똑같이 정관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절태양의 태지이기 때문에 이 간목분들에게는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오셨어요? 리더님 안녕하세요. 네. 자, 토요일, 일요일에서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관이 들어왔고, 이제 태지에 놓이게 된다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정관이 자식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이 정관은 편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편관은 좀 치우친 편이고 이 정은 발을 장자로 써서 이것도 남편의 일도 해당이 됩니다. 남편의 상황, 남편의 일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으신 싱글분들은 본인의 사업도 돼요. 요즘은 관을 일하는 쪽으로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이든 남편이든 본인의 어떤 사업이든 주위 사람들과 어떤 조화력과 융통성으로 봤을 때 이것이 태지니까 활발하지 못하고 미약한 거죠. 기대려고 하고 책임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분들이 본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이 좀 한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간단한 일조차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고요. 태지라고 해서 계속 뭐 게으르거나 사람들이 아니란 모습만 보이는 건 아니고 괜찮은 이야기들도 들어와요. 운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아이벨 태자를 쓰는 거기 때문에 좀 괜찮은 이야기들, 뭐 다음 주 중에 투자금이 새로 들어온다더라, 아니면 아주 나를 괴롭히고 있는 상사가 있었는데 그 상사가 다음 주에 어디로 다른 데로 다른 곳으로 뭐 보내진다더라,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바뀐다더라, 좀 더 편한 환경으로 바뀐다더라 이런 희망적인 일들도 소식으로 토요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5일 마지막 일요일이죠. 임술일이고요. 맞나요? 15일 일요일인데 임수가 여기서 보시면 편인이 천간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술터는 재성인데 편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간목일관 분들이 양재 놓였습니다. 양재라는 것은 이제 길러지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뭔가 받는 거, 도움을 받는 거, 투자를 받는 거 이런 흐름들이 환경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인데 편인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편인은 지금 보시면 토를 재성으로 쓰고 있는 간목 입장에서는 이 토랑 이제 반대편에 있는 속성이기도 해요. 윗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부담스러워하는 윗사람 혹은 어머니일 가능성도 있고요. 또 어떤 학업이라든가 아까 다른 분 시험은 얘기하셨는데 일요일에 어떤 시험이나 학업 관련된 거래, 공식적인 어떤 약속
만남, 미팅 이런 것들이 일요일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양지기 때문에 훨씬 여유가 있고 느긋하고, 만약에 시험이 13일이 아니라 15일에 시험이 잡혀 있다 그러다면 간목일간 분들께서 조금 운적으로 유리한 건 있어요. 특히 남자 여자 중에서는 남자분이 시험운에서는 조금 유리하세요. 금요일은 조금 애매해서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임수일은 괜찮아요. 똑같은 질문을 던져서 봤다면, 굳이 월을 주지 않으시더라도 봤을 때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간목일간 분들 제가 운세했고요. 아, 괜찮았어요? 이제 을목으로 제가 두 번째 순서 넘어갈게요. 자, 을목 체크하고. 예, 기분 좋네요. 을목들. 이제 을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글자 크기 괜찮으세요? 잘 보이세요?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자, 을목이에요. 음간이죠. 음간이고, 또 색깔 좀 바꿔서. 병진일 11월 9일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우선,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죠. 그리고 진토재성.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진이 이렇게 놓이게 된 거는 음간이기 때문에 얘들은 아까 전에 그 간목하고 좀 거꾸로 이렇게 운동을 하거든요. 아까 진의 경우는 세지였잖아요. 얘는 관대지가 돼요. 왜 그러냐 하신다면, 이게 뭐 12운성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생지랑 사지랑 거꾸로 가거든요. 이렇게 거꾸로 가요. 이렇게 해자축에 해에서 장생지가 되는 건데, 을목 입장에서는 이 해가 사지가 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사지가 돼요. 그리고 사오미의 오가 이제 간목에서는 사지가 된다면, 을목에서는 이게 장생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이 거꾸로 가요. 얘들은 이렇게 내려오고, 해자축이 이렇게 방향으로 내려가고, 얘들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다 달라요. 이게 왜 쇠지가 아니고 관대지냐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거꾸로 해서 자축인묘를 올려보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보자고요. 이게 병진일이고 월요일이고 상관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관대지라고 했는데 을목일간 분들도 이건 상관은 일하시는 곳에 쓸수 있는 자신의 재능이나 자유로움이거든요. 근데 관대라고 한다면 이제 준비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거예요. 집에서 이제 외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옷을 덜 입거나 아니면 머리 상태가 아직 막좀 깔끔하지 못해요. 그러면 관대 상태가 안된 거예요. 관대는 그래도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거든요. 물론 여기서 경험이 적다거나 하면은 양간 입장에서도 실수는 할수 있겠지만, 월요일에 을목본디 일진으로 쓰게 된다면, 이건 관대지기 때문에 그다지 떨어지는 운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거고, 방금도 버퍼링이 있어서 약간 끊길 수 있어요. 제가 좀 다시 눌렀는데, 월요일은 상관이 들어왔고, 을목본들이 관대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던져지든지 간에 거의 완벽하게 일을 할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풀 준비 상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풀 메이크업 상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이제 장비를 다 갖춘 상태. 그게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을목분들도 입장은 조금 달라요. 해석은 조금 달랐지만, 간목분들만큼 아주 좋은 운이라는 거죠. 채팅방 많이 들어오셨네요.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좀 더워서 난로를 끄고 올게요. 난로를 끄고 왔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월요일 방금 전에 했죠. 그럼 이제 화요일 볼게요. 정사일입니다. 정화가 들어왔으니까 정관에서는 식신이 들어온 부분이고 사화는 지지에서 상관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이제 관대지 다음에는 또 어떤 환경이 오냐 그러면 이게 거꾸로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이 사화가 목욕지 환경 됩니다.
글자가 너무 찌그러졌네. 을목분들이 만약 여성분들이시라면요, 이 화요일에 꽤 괜찮은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본인의 눈에 썸을 탈 수도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하시든 결혼하지 않든 조금 조심하셔야 되세요. 어떤 이성에 대한 오해가 왜곡이 되어서 들어올 수가 있고, 이 사가 실제로 파자를 하게 되면은 계집 엿자, 그리고 일곱 칠자로 이렇게 파자가 되는 부분이라 여성적인 운기가 들어와요. 그리고 어떤 서류를 보신다거나 일적인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서 이 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을목일간 분들은 하나씩 놓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더군다나 천간에 들어온 게 식신의 형태의 에너지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하시는 일 파트, 커리어에 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한 일, 또 매출에 어떤 영향을 줄수 있는 발주권이라든가, 영 하나만 잘못 체크를 하시게 되면 10개를 주문하셨는데 100개가 갑자기 주문이 될수 있으니까 손실이 될수 있죠. 번거롭잖아요. 물론 다시 재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실수를 할수 있는 일이 오히려 월요일보다는 화요일이 더 운이 커져요. 꼼꼼하셔야 되고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믿고 거래를 하시겠지만 이런 발주라던가 어떤 물류적인 유통적인 흐름에 그 업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약간 속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날의 흐름 자체가. 믿고 물론 거래하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색안경을 쓰고 꼼꼼하게 공과사를 확실하게 구분하시고 화요일에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이론이지만 그러면 수요일은 어떨까? 모호일입니다. 자, 무토가 들어왔으니까 이 재성이 들어왔잖아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오화는 여기서 식신의 지지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화는 여기서 장생지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을목일간 분들께서 일단은 여기서 금전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동하는 거, 또 답답한 게 풀리는 부분이니까 마음대로 휘두를 수가 있겠지만 장생지이기 때문에 연락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또 활동성이 좀더 커져요. 또 돈의 흐름 자체가 내가 쓰는 돈보다는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많아요. 거기다가 이날 들어오는 것들은 현금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체 흐름이 일단 그렇고, 지금 현재 짝이 없어서 외로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적극적으로 좀 기회를 노리신다면 장생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애인도 생길 수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쵸. 금전에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금전을 할수 있는, 금전을 불러들일 수 있는 활동성이니까 경제활동에서 액션이 커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11일 수요일은 액션이 커지는 날이고,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 또 어떤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부분이에요. 다만, 내 운이 좀안 맞다 하시는 분들은 반복된 재미없는, 거의 변화가 없는 업무를 하고 계시거나,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 조용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 운세 흐름이 안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큰 거는 같이 갑니다만. 이제 목요일도 볼까요? 기미일입니다. 기미일은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고, 미토가 이제 토의 그 뜻을 그대로 계승을 해서 들어온 날이죠. 아까 그 간목하고 계수가 임묘하는 날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는 지지가 편재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제 미가 들어왔으니까 아까 장생지 말고 흐름이 좀 바뀌었어요. 여기서는 양지, 그러니까 반대로 올라가거든요. 여기서부터 양, 그 다음에 태, 그 다음에 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요일이 토요일이 다행히 절지에 놓이는 부분이고, 이제 술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임묘지가 됩니다. 흐름을 큰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자, 목요일은 우선 어떻게 될까요? 편재는 현금성이 되기도 하고 육친으로는 아버지라든가 시어머니도 되거든요. 그리고 애인도 돼요. 남자들 입장에서는 꼭 부인만이 아니라, 인터넷 상황이 좀안 좋네요. 예, 또 버퍼링이 있어서 제가 클릭했습니다. 끊겼을 수 있으니까 또 말씀드릴게요. 편재가 들어온 부분이니까 남자들한테는 애인이 될 수도 있고 부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짝 아니면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남자분들 입장에서 아버지도 될수 있어요. 이 부분이 양재 놓는 부분이니까 병원에 계신 아버지가 좀더 상태가 좋아지시는 날이 목요일이고, 또 수술 경과가 좋은 것도 목요일이고, 자금 흐름에서 현금이 아닌 어떤 부동산이라던가 자산들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투자를 하러 들어오는 날이기도 해요. 매매를 지금 올려놨는데 현금으로 빨리 그것이 매매권이 바뀌어야만 내가 어떤 다른 것을 할수 있는 상태다 하시는 분들은
목요일이 괜찮습니다. 이건 감목 따고 좀 약간 해석이 좀 다르잖아요. 안정된 흐름으로 갈 수가 있어요. 아, 울적분이세요? 정현님, 안녕하세요. 네, 목요일 좋다고 방금 얘기했어요. 목요일 괜찮습니다. 특히 금전 자금 흐름에서는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 금요일 같은 경우는 경신일인데, 이제 유하고 신이 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경신일은 금요일인데, 경금이 관성으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는 정관이. 그리고 똑같은 글자니까, 여기서 지지로도 정관이 되죠. 정관. 글자가 찌그러져서 다시 적을게요. 정관이 들어왔고, 정관지지로, 그리고 태지에 놓였습니다. 태라는 것은 양간 입장에서는 불안하긴 한데, 오히려 이 음간들 같은 경우는 좀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있어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관이라는 게 뭐냐면, 내 직장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비경업제만 직장 사람들이 아니라, 관이기 때문에, 관의 브랜드. 그리고 남성분들에게는 자식도 되고, 또 여성분들에게는 남편의 그 직장 운이기도 하죠. 본인의 직장 운이기도 해요. 이게 태지에 놓였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댈 수가 없고요. 본인이 뭔가를 직접 하셔야 돼요. 이날은 금요일이고, 모든 것을 직접 하셔야지만, 별 탈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은행에 가서 업무 처리하시는 것도 본인이 직접 하셔야 별 탈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이게 지금 신자진의 그 글자잖아요.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신이 경에서 또 뜻을 펼치죠.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물론 하루에 일진이긴 합니다만, 인성적인 부분이 계속 운동을 발휘를 할 거고, 이제 일운이긴 합니다만 천간에서 움직이는 것도 을경이 합이 돼서 금이 움직이는 부분이라 을목분들 입장에서 관성이니까 내가 직접 해야 하는 말이 그 얘기거든요. 강한 게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제압을 하는 거니까 본인이 직접 하셔야 뒤탈이 없는 거고. 그럼 이제 지나갈게요. 토요일은 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긴 해요. 현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지지로 편관이 또 들어왔죠. 그런데 절지란 말이죠. 절지는 양간이든 음간이든 일단 방향을 바꾸는 거 맞거든요. 기존의 것이 끊어져요. 퇴사를 결심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사직서를 토요일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이렇게 직장에다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다음 주까지만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면담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자식도 되고 남편도 된다고 했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천간에 해당하는 분들이 변화를 결심을 하게 되고 변화의 움직임이 토요일에 들어온다는 거죠.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관이 가게도 될수 있어요. 건물주하고 얘기가 잘안 돼서 토요일에 어떤 통보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가게를 나가야 되겠다. 가게를 비워줘야겠다. 아니면 건물의 어떤 리모델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들이기로 했으니까 정리를 하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겠다라는 게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런 식의 변화가, 이동에 대한 변화가 14일 토요일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5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임술일이잖아요. 정인이 천간으로 들어왔고 술토가 재성이죠, 여기서.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수는 원래 이것도 임묘지거든요. 네, 창고 고지라고도 하는데 병화가 일단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을목분들도 본인 자신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 자신이 술에서 임묘가 되는 부분이에요. 무토도 물론 여기서 임묘가 되죠. 근데 글자를 다 보지 말고 여기서 임수가 정인인데 일단 천간에서 정인 합을 인해서 목이 이렇게 에너지가 운동을 할 거예요. 어쨌든 일요일은 본인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임묘지잖아요. 술일이에요. 임묘가 되고 이 창고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임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활동성이 일단은 저조해져요. 활동성이 위축이 되고 외출을 하거나 어떤 여행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일요일에 그 부분이 취소가 되거나 여행을 가기로 했던 것을 스스로 포기를 하거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길에서 어떤 일이 생겨서 집으로 돌아온다거나 여행을 갔는데 또 그다지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과는 달리 다시 리턴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활동 이동을 하시더라도 장기로 가지는 못하고 거의 단기, 그리고 리턴을 하시게 되는 흐름이 일요일에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휴식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분들, 일요일에 업무 전선에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날 다른 사람들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아요. 특히 이 정인성은 윗사람에 해당이 되거든요. 내 바로 위에 직속 상사. 일요일에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직장에 나가서 현장 업무를 하고 있고, 뭐 재고 조사를 한다거나 주중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는데 일요일에 아무도 안 도와주더라는 거죠. 인원이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을목분들이 좀 외로울 수가 있어요. 혼자서 하셔야 되고 외로운 날, 고립이 되는 날. 다 같이 모여서 협동해야 되는 일인데 혼자 하고 계세요. 그래서 토요일에는 좀 어쩌면 술자리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많아져서. 을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을척분 또 들어오셔서 인사 주셨네요. 이원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자, 을목은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병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자, 색깔도 바꿔서 조금 키우겠습니다. 점점 많이 들어오시네요. 처음에 제가 실시간 방송했을 때 인원이 정말 적었거든요. 지금은 좋네요. 많이 들어오셔서. 자, 11월 9일 병진일을 보겠습니다. 우선 육친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자, 병화 입장에서 병진일이니까 천간에는 비견이 들어왔죠? 진일은 여기서 식상에 해당하는 건데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병화는 사오미 여름에 가장 힘이 왕성해요. 그러면 그 앞에가 봄이고 인묘진일 때, 진일 때는 장생지부터 해서 관대지에 놓이는 인묘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대지에 놓입니다. 병화분들 요즘 좀 많이 바쁘신 분들 꽤 되실 거예요.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러니까 극과 극이에요. 어떤 병화에도 틀리긴 한데 절반 이상인 분들이 이 정의월로 바뀌기 직전부터 해서 활동량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갑과 을이 만났을 때 이렇게 하나가 그 반갑지 않은 것처럼 병화와 정화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니까 월에서 병정이 지금 저희가 보는 거는 병화잖아요. 그러니까 병화 입장에서 정화를 만난 거거든요. 이 달 자체가 11월 7일부터잖아요. 이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병화가 비껴주든지 정화가 비껴주든지 정화가 비껴줄 수는 없죠. 정의월로 들어온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동이 있어요. 이동이 있고 또 얻는 보상도 많아요. 병화분들이. 그래서 월요일에는 우선은 비견이 들어오고 관대니까 주변 사람들이 같이 바빠져요. 현장 A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분들이 갑자기 B로 간다거나 B에서 일을 하고 있던 분들이 A로 가신다거나. 근데 관대지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건드렸던 일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세요. 실수나 실책 같은 가벼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물건을 내가 늘 꼼꼼하게 잘 이렇게 보관을 했던 사람인데 오늘 뭔가 바로 써야 하는데 쓰지를 못하고 계속 그 물건을 찾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그 물건을 써야 하는데 결국은 쓰지를 못하고 일 끝마친 퇴근 시간 직전에야 그 물건을 찾아서 안타까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이 운세를 좀 일찍 보신 분들은 라벨링을 좀 잘해두세요. 뭐 리모컨이라던가 뭐 차키라던가 중요한 물건들 많죠. 렌즈라던가 당장 쓰셔야 되는 것들, 현장직 가시는 분들 공구라던가 여러가지 것들이 많겠죠. 큰 물건보다는 자잘한 물건들을 바로바로 못 써서 월요일에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헤맨다. 실수할 수 있다. 여기 테마고 좀 꼼꼼하신 가족분들한테 부탁을 하셔도 되겠네요. 이제 10일 화요일 정사일은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비견이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오미에서 왕성해진다 그랬으니까 병화분들의 신체적인 에너지는 여기서 최고조입니다. 오히려 힘 조절이 필요해요. 왕성하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힘 조절이 필요하세요. 자, 겁재라고 했잖아요. 겁재는 병화분들을 긴장시킬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고 경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은 이날 화요일에 집중도 잘 되고 또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 뭐
실적을 매일매일 좀잘 내셔야 바로 월급으로 이어지는 분들, 어떤 커미션이 떨어지는 일이라든가 영업직이라든가 또 장거리를 크게 이동하시는 분들, 움직이는 보폭이 크신 분들, 고가별로 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화요일에 보폭이 좀 더 커집니다. 이동이 아니라 거리가 커져요. 거리가 커지고 물리적인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의사소통하는 기운 자체가 커질 수 있으니까 목소리 자체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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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질 수가 있어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고 내 말이 맞아 이대로 해 라고 좀 강압적으로 굴 수가 있어요. 걸럭지부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11은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본인이 정한 바운더리 이상으로 나서서 일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냥 정해놓은 선 안에서만 일하시는 게 좋은 게 걸록제예요. 양간 입장에서는. 이 이상 선을 넘어가서 그 사람 일을 대신해 주려고 한다거나 너무 과하게 친절할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좋은 흐름이니까 화요일은 무난한 편이고요. 실수도 없을 거고요. 또 어떤 손해도 거의 떨어질 거예요. 올 것도 비켜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수요일은 무오일인데 토가 들어왔으니까 천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그리고 오라는 것은 여기서 겁재가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힘조절이 필요한 최고치의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11월 11일이고 제왕지에 이 병화분들이 놓이는 날이거든요. 제왕지라고 하는 것이 특히 식신이라고 한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어리거나 내 아이가 이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하는 경우 운동장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아이가 사소한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아랫사람, 내가 지금 관리 중인 아직 경험이 필요한 어린 직원들, 성장해야 하는 경력 직원들, 신입사원들 이런 부분들에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커질 수가 있어요. 뭔가 불만을 토로를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조용히 일했던 직원인데 이날 면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병화 관리자분들이 이날 이제 운세를 보셨다가 아 무슨 일 있을까 하다가 그 직원이 본인에게 신호를 보내면 이런 일 쪽이라는 거를 살짝 참고하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 관리 중인 밑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어서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이 이 수요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0일 목요일은 기미일인데 기토는 여기서 상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지지로도 똑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자, 기미일이 바로 쇠지가 되거든요. 상관이 들어왔고 정관에 그리고 쇠지에 들어왔으니까 병화분들은 이날 좀 그냥 묻어서 일하셔도 돼요. 쉬엄쉬엄 하셔도 되고 본인의 의견이 필요될 수 있고 또 먹히는 날짜가 목요일까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육친에 해당하는 테마가 힘이 있는 날이거든요. 쇠지면은 단 조심해야 될 거는 계약이라던가 내가 하는 일은 상관이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거 있잖아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다거나 이런 계약은 이 날짜를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미일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미가 갑목과 계수의 임묘지가 되기도 하고 해묘미 운동을 했을 때 마지막 종착되는 것이 바로 이 미라서 병화분들이 미일에 얻는 개인적인 보상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는 참을성이 좀 떨어지고요. 또 어떤 생계에 있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리모트 컨트롤을 해야 되는 날일 수 있으니까 활동성은 힘은 있지만 좀 떨어지는 날이에요. 채팅창 잠깐 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사조별님 오셨어요? 예, 고래누님도 안녕하세요. 병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이제 목요일은 일단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힘조절을 3일 정도 끝내고 나셔서 이제 신유술 흐름으로 가실 텐데 경신일이 금요일에 들어왔죠.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편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요. 이제 왕성했던 게 끝나게 되면은 여기서 병사 임묘지의 흐름으로 가게 돼요. 다행히 술일이 일요일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죠. 토요일은 계속해서 이렇게 정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금토를 연달아서 보면은 편재가 들어왔으니까 남자분들은 본인의 배우자 아니면 여자친구 아니면 현금의 어떤 흐름 혹은 본인의 어떤 출장 일정들
내가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많은 에너지가 소모해서 들어가는 것들. 또 전반적으로는 이게 또 아버지도 돼요. 편재, 정재. 특히 어떤 육친에 한해서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성은 내 아버지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금요일에 좀 위축이 돼요. 금요일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 가면서 위축이 돼요. 약속이 취소될 수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이 금요일, 토요일에 완료가 되기로 했어요. 프로젝트가 이때 분명히 마무리가 되고 끝나야 되는데, 더 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정된 것보다 이 병지라고 한다면 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병지는 병원 갈 때도 그 병자도 되지만, 내가 어떤 에너지를 나랑 똑같은 것을 하나를 더 옆에 배출을 하고, 나의 에너지가 이렇게 쪼그라든 상태거든요. 그냥 에너지가 이유 없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하나 더 낳은 거예요. 미니미 같은 걸. 그래서 이날 굉장히 피곤합니다. 컨디션 관리를 금, 토, 일요일에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피곤한 게 13일부터 시작이 돼요. 비타민 좀 챙겨 드시고, 뭐꼭 드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목이 쉰다거나 코피가 난다거나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 이런 구강 관리를 잘했는데 그날 계속 건조하니까 코가 막힌다거나 그럼 이제 신호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어디를 이동하지 마시고 이게 병사 임묘 흐름으로 가는 거니까 금요일부터는 그냥 쉬시는 것이 좋아요. 일을 하면서 저녁에는 약속 잡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일정 끝나면 쉬시고 그리고 원래 해야 했던 일 업무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말끔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13일에 종료가 안 되고 뭐 20일에 끝난다거나 아니면 잠깐 거기서 일정이 멈추고 다음 달 12월이나 1월 달에 다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시는 일에 대해서 물론 천차만별인데 어쨌든 깔끔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 끝이 안 난다는 거, 업무상. 내가 끊어내고 싶은 거래처도 있는데 그 거래처가 13일에 말을 바꿔요.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일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달에 수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자꾸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사다난합니다. 그냥 이것저것 좀 말을 좀 제가 많이 하긴 했는데 금토 일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다음 주로 가면서까지 병화분들은 일이 좀 많아요. 바빠요. 그럼 14일은 어떨까요? 토요일이고 신유일이 들어와서 재성, 그것도 정재가 들어왔고 천간지지 모두 정재죠. 그리고 사지입니다. 이거는 죽을 사자인데 본인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에너지가 죽는 환경이다라는 뜻이고요. 정재라는 것은 나한테 들어오는 보상이거든요. 보상도 되고 또 부인도 되고 또 어떤 큰 변화 말고 짧게 이동하는 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회사에서 팀이 그냥 바뀌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던 업무가 그냥 간단하게 바뀐다거나 이런 일들이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멈춰요. 이 사지니까 에너지가 확 떨어져서 토요일에 재고조사하기로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모이기로 했어요. 주중 업무를 하시다가 토요일에는 출근일이 아닌데 재고조사만 하기 위해서 오전에 잠깐 모이기로 했는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뭐 사고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그 보안 담당자가 출근을 안 해서 이날은 업무가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다시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모였다가. 그러니까 시간 낭비가 토요일에 벌어질 수 있어요. 애써서 모두 시간을 내서 모였는데 토요일에는 원복이 되는 일이 있고 원위치가 되는 일이 있고 상대방이 나의 시간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흐지부지 됩니다. 그럼 15일 일요일은 임술일인데 임수는 여기서 관이에요. 또 편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식신에 해당하는 술토가 이렇게 지지에 들어왔죠. 근데 임묘지 환경입니다. 이 병화일간들 입장에서는 관성이 들어왔는데 천간에서 임묘지 환경에 놓였다. 그것도 병화가 스스로 여기서 입고가 되는 자리죠. 이날 일요일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힘들 수 있어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것도 병사매로 지나가면서 떨어질 수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좀 힘드세요. 활동하는 부분, 무토도 여기서 임묘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본인에게 어떤 약속이라든가 사람들이 불러다주는 운도 이날 임묘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임술 일요일에는 가급적 다른 사람들하고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고 핸드폰으로 매번 어떤 메시지가 온다거나 전화 빈도가 좀 높은 분들, 전화 스트레스가 심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15일에 폰을 꺼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병화분들.
그게 본인의 정신 건강에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운세풀이 하다 보면 폰을 꺼두라고 이렇게 언급하는 날이 있는데, 15일이 바로 저런 날이거든요. 네, 잠깐 채팅창 볼게요. 네, 고래녀님. 업무 환경이 변화되네요, 병화분들요. 네, 맞습니다. 기존 큰 일이 몇달 전부터 있었는데, 그 일이 이제 1차, 2차, 3차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2차가 이번 주에 끝나기로 했는데, 그 일이 딜레이가 될 수도 있고, 원래 말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본인에게 들어오는 보상이 한50% 줄어들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바빠지는 게 좋긴 한데, 병화분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이제 적은 거니까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죠. 그럼 이제 정화로 넘어갈까요? 병화는 제가 여기까지 해도 될것 같아요. 정화도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네, 뽀야미님 안녕하세요. 이제 정화할 거예요. 조금 화면 키우겠습니다. 여기 정화분들도 꽤 많이 오시죠? 자, 정화 보겠습니다. 저는 정화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이에 상관없이 좀 귀여우세요. 외모가. 외모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정화분들 좀 뭐랄까, 오밀조밀하고 잔망스럽고, 표현을 좀 드리자면, 대견해요. 아이코, 이거 오래 써가지고, 어떡하지? 이거 지금 보이세요? 이게 지금 타블렛 펜인데, 얘가 갑자기 톡 하고 떨어졌어요. 잠시만요. 조립 좀 하고요. 이게 왜 떨어졌지? 한 7년 8년 썼는데, 아이고. 들어갔어요. 저 오래 쓰다 보니까 얘네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러네요. 자, 병진일 볼까요? 월요일입니다. 천간에 겁재가 들어왔고, 이제 또, 진토니까, 상관이 여기 들어왔죠. 그리고 진은 아까 병화하고 또 반대로도 운동을 해요. 이 정화 일간들의 12운성 자체가. 그래서 아까 진하고 틀려요. 환경지가. 여기서는 이제 쇠지가 되죠. 4, 5, 밑대 역시 불이고 여기서도 똑같이 금이고. 근데 이제 봄의 흐름에서 여기 쇠지가 되는 거예요. 겁재면은 무조건 뺏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어차피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비견은 내가 뭘 요청했을 때 내가 기다리지 않고 답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고, 겁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좀 기다려야 돼요. 우리 왜 팀하고 팀끼리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팀에서 일을 끝내야 내가 할수 있고, 내가 일을 끝내야 그쪽 팀이 그걸 받아서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비견보다는 겁재 쪽이 좀더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럼 월요일은 그런 겁재들이 네, 우리의 흐름에 이제 그 편승이 되는 건데, 이게 쇠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냥 슬쩍 숟가락만 얹는 형태의 일의 형태가 될수 있어요. 정화분들이. 평상시 일이 많았던 분들, 일폭탄을 맞았던 분들은 월에 조금 편안하실 것이고, 일이 평상시에 없었다. 그냥 반복된 업무, 재미없는 업무를 하고 계셨다 하신다면은, 이 월요일에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을 하러 갈수 있어요. 이게 쇠지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운적인 변화가 전혀 없어요.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 그러면 이 운을 안 보셔도 될 정도로 운의 흐름에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어쨌든 이 쇠지가 힘을 발휘하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나 나에 있어서, 같은 그룹에 있어서 파워를 발휘합니다.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그냥 존재만으로도, 공기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오히려 그냥 묻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별로 실수도 안할 것이고, 또, 진의 입장에서는, 혹시 정묘일주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정묘일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른 글자도 봐야 되겠지만, 이 진일이 오게 되면은,
합의돼서 재성의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돕지 않아서도 퇴근할 때쯤 되면은 피드백을 받아요. 아, 이 정화일감 덕분에 내가 일처리를 잘했다고.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늘 하던 일만 했을 뿐인데 확대돼서 칭찬을 들을 수도 있는 거죠. 화요일은 어떨까?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사오미의 사가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날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팽창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정화가 음적인 부분이잖아요. 겉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제왕지다 보니까 불과 불이 똘똘똘똘 뭉쳐있고, 사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재성이 운동을 하거든요. 사유축의 운동을 해요. 금융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 글자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한테 크게 와닿아요. 특히 좀 독서를 잘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날. 상관이 있는 건 아닌데,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좀 차갑게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돌아서고 나니까 좀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정화일관 분들의 했던 말이나 태도 때문에. 그래서 힘 조절을 하지 않으시면은, 이날 있었던 일 때문에 뒤에 어떤 구설수가 몰고 올 수도 있거든요. 언행, 태도, 이런 걸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날이 이날이 아닐까, 10일 날. CCTV처럼 나를 쳐다보는 눈이 많다는 거죠. 어디를 가시든지 나를 보는 눈이 많고, 이날 하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마치 연예인들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전부 구설에 올라요. 어디에 갔다더라. 뭐 평상시에 뭘 했는데 왜 오늘은 저걸 안 하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참 좋아하는 날. 10일은 그래서 주변에 CCTV가 켜진 날이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운적으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11일은 어떨까요? 수요일입니다. 모호일입니다. 자, 여기서 무토니까 상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오가 지지로 들어왔으니까 비견이 지지로 들어온 부분이고 아까 여기가 제왕지였으니까 힘이 아직 가라앉진 않아서 곤록지고요. 정화분들은 오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개팅이라던가 어떤 고백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대편 이성으로부터. 결혼을 하신 분들은 이게 자식이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자식으로 인해서 어떤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자식의 일로 인해서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걸 또 자식운이 아니라 또 사업적인 부분, 내가 하는 일로도 보자면 하는 일 자체에서는 성과가 꽤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금 어떤 성과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월요일, 화요일부터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은 수요일에 아주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들어오는 이 날에 들어오는 성과는요, 그냥 내가 맷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통해서 쟁취한 성과거든요. 내가 정말 힘들게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좋다고 하는 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기쁜 일이죠. 내 자식이 경쟁에서 이겨서 어떤 성과를 얻어내서 나에게 그 소식이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일을 해서 그 성과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드디어 보상이 들어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목요일은 기매일입니다. 역시 식신이 이제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자, 지지에도 식신이 들어왔겠죠? 이제 제왕지와 걸록지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화의 운동에서 화토니까 토의 운동을 그대로 에너지를 개성을 한 거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 일간 분들이 놓인 셈입니다. 자, 식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대화의 폭이 넓어집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다 그렇긴 한데, 목요일 같은 경우는 좀더 부드러워져요. 대화의 폭이 커지고, 융통성이 커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더 내가 수용을 할줄 알고, 또 실제로 상대편들에게 점수와 그런 부분에서 호의적으로, 점수가 올라가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 어디에 놓던지 이 사람은 조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윗사람들에게 점수를 따기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인사상 어떤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다거나 또 경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 목요일에 오디션을 하셔도 좋습니다. 오디션 참가하는 거. 예능인이라든가 아티스트라든가 또 외국 바이어 분들에게 어떠한 걸 발표를 하신다거나
내 인생을 걸맞는 어떤 일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12일을 승부하는 날로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목요일에. 그럼 13일은 어떨까요? 정렬 안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 할의 운이 충실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좀 살을 많이 붙이겠습니다. 이제 금의 운동으로 넘어갑니다. 자, 경신일이죠. 재성 운동을 합니다. 정제가 천간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왕성한 힘 조절을 해야 하는 구간이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목욕지로 들어갑니다. 13일 금요일은 정화일관 분들께 어떤 날이 되냐면 평상시에 조용했던 정화일관 분들이라면 좀 사람들한테 바디랭귀지처럼 웃음을 줄 수도 있어요. 이날 하는 행동이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내가 막 펑펑 울고 회사 다닐 때막 표정도 별로 없고 우울하고 분위기를 잘낼줄 모르고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다. 정화인데. 근데 13일에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고 나는 진짜 진지한데 이 진지 모드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제는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인 글자도 해당이 되고 또 이게 이제 금전 흐름으로 이어지는 어떤 경제 활동의 폭도 되거든요. 이동하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토요일하고 금요일하고 둘다 이어지는데 금요일은 조금 더 실속파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나에게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50이 나가면 50이 그대로 들어오고, 내가 점심을 샀어요. 직원들에게 5,000원짜리 점심을 샀는데, 저녁에 좀더 비싼 커피로 들어온다거나, 간식으로 두 배, 세 배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날이고, 사람들에게 점수를 잘딸수 있는 날. 친절 모드가 친절 모드 아닌 사람도 친절 모드로 바뀔 수 있는 날이다. 또, 드러나는 날이고, 내가 숨어 있는 사람인데도, 13일에는 활동성이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밝은 사람으로 인식이 될수 있는 날이에요. 정화분들 이번 주 계속 하루 빼고는 좋네요. 이날만 좀 그랬고. 아, 그리고 13일에는요. 자영업이나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 말고 이 신자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더 유리하세요. 운적으로. 조직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토요일도 볼게요. 이제 신유일이잖아요. 편제가 천간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라는 것은 정화일관 분들께 장생지 환경이 됩니다. 이성운이 올라가고요. 토요일은요. 정화분들이 어떤 그 액션이 취해지냐면 평소에 내가 안 했던 일들. 평소에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할수 있어요. 늘 가던 장소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일부러 가지 않고 생뚱맞게 등산을 가신다거나 아니면 늘 집순이 모드였는데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냥 집안에서 힐링을 하시는 분인데 이날 갑자기 생뚱맞게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평상시 하지 않았던 행동과 선택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편제가 큰 변화를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이 병신합수로 이제 수를 불러일으켜서 관이 이제 그 불의 운기를 이렇게 잡는 부분이고 장생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 위에 있는 변화 이동성이 좀더 커지고 원 플러스 원처럼 커집니다. 그 유는 이제 뒤집어 보게 되면은 찰랑찰랑하는 술처럼 이게 흔들리거든요. 초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애를 하실 수도 있고 계속 싱글 기간이 길어졌던 분들. 이성운도 올라가니까, 인기도 높아지니까, 술자리를 가질 수도 있고, 뭔가 안 하던 행동을 하실 수 있어요. 짝이 있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옆에 있는 분들께 좀 충실하셔야 되니까. 자, 일요일도 보겠습니다. 임술일이죠? 이제 임수가 천간에 들어왔으니까, 정관성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술이, 여기서 식사, 상관에 기운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술일은 여기서 정화일관 분들께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일요일은 없던 사람들도, 그러니까 평상시 조용했던 사람들도 약속이 생겨요. 그리고 식사할 수 있는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식사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는 일이 생기고
선물을 주기보다는 선물을 받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 딱 지금 보름이죠. 어떤 현금은 아니지만 어떤 식으로든 물질적인 보상이 들어와요. 내가 받는 거. 그리고 따라가서 그냥 하면 되는 일. 수동적이고 반복적인 일은. 그냥 나를 따라와. 아니면, 집에서 그냥 쉬기로 했었는데, 부르는 일이 생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일. 쓰임이 많은 일. 쓰임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희소성이 생겨요. 이 술일에서 병화도 임묘를 하고, 근데 정화랑은 달라요, 입장이. 내 주변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일요일은 잠잠해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을 하시는데, 위에 상사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은 일요일에 굉장히 편안해지십니다. 발 뻗고 잠을 잘수 있습니다. 일요일은 굉장히 편안해지시네요. 하루 빼고 거의 보면 괜찮죠, 흐름이. 정화분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운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정화분들 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무토입니다. 자, 무토 여기 잠깐 적어놓고 제가 금방 갔다 올게요. 길지 않을 거한 2분 정도 있다 올게요. 2분 안 걸릴 거예요. 금방 오겠습니다. 저 왔습니다. 어우, 꽤 많이 들어오셨네요. 볼게요. 뽀야미님, 실례지만 선생님은 일주가 어떻게 되세요? 아, 저 기축일주예요. 우리 딸이 정축일간이에요. 조급한 게 열심이에요. 정축이에요? 아, 축을 깔고 계시군요. 축 깔고 계신 분들은 성실해요. 좀 성격이 급해도 그거는 나이 들면서 괜찮아질 거예요. 사자벌림 팬도 병재드라 봅니다. 와, 멋지다. 사자벌림 최고입니다. 야, 해석이 아주 탁월하신데요. 아, 그렇군요. 병재드라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터를 또 슬슬 시작해 볼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아, 글자 좀 키워야 되겠죠? 작죠?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12운성 해석 중에서 너무 멋졌어요. 팬도 병재 된다. 와. 사조부님, 기대됩니다. 앞으로가. 그럼
그렇군요. 얘도 병재 들었군요. 자, 무토죠. 아, 무토 기토 같은 경우는 병화 정화의 그 뜻을 계승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토를 제일 그 많이 받는 흙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화토가 따로 있어요. 어쨌든 무토가 병화와 십이운성이 왜 같이 가냐? 그걸 모르고 이제 무토를 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미리 보시라고 무토는 병화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병진일이죠. 11월 9일이고 병화는 여기서 보자면 편인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진토니까 비견이 이렇게 지지해 놓은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인묘진에서 아까 병화랑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관대지가 돼요. 이게 묶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자, 편인이 들어왔고 관대지 놓였습니다. 무토분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무토 일간 분들이 올해 좀 많이 누르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 내 팀에서 어떤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게 그냥 독단적으로 일을 진행해서 그 일에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나의 영역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 특히 편인이다 보니까 나를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들. 자, 또 버퍼링이 생기네요. 다시 얘기할게요. 나를 서포트해줘야 되는 사람들, 아니면 내 윗상사,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고 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진 같은 경우에는 이두 글자가 인묘가, 그러니까 입고가 되는 부분인데, 상관이고 신금 같은 경우는 그 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상과 재성 기운 자체가 여기서 입고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놓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를 무시하고 통과가 되는 거죠. 그 어떤 일에 대한 결단들이. 그래서 월요일에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실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실수, 실책,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손해도 사소한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각자 좀 도생을 하셔야 되겠죠. 어디까지가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이냐, 그걸 월요일에 잘 선을 긋고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시는 것이 좋아요.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만 책임지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무토분들 중에서 직업 전선이 여러 개가 있으시겠지만 주로 무토일관분들이 좀큰걸 많이 하세요. 요식업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요. 월요일에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겠죠. 주방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그럼 화요일도 한번 볼까요? 정사일입니다. 자, 정화는 정인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여기서는 또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래서 힘이 왕성해지는 거니까 정인이 들어온 날인데 환경지는 걸록지가 됩니다. 이 정인이 어머니도 되고요. 또 학생분들에게는 학업도 되고요. 문서라든가 부동산 운도 될 거고 학교에서의 일도 돼요. 내가 지금 선생님이다. 나의 관이 학교일 수도 있겠지만 학생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문서, 서류, 학업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일이 굉장히 잘 풀리거나 즉 성적이 괜찮게 나오거나 화요일에 어떤 학업 일정이 있었는데 모의고사가 있었다거나 점수가 생각보다 잘 나왔다거나 걸럭이기 때문에 방해가 없는 날입니다. 직장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있어야 되는 일들이 정임이 이렇게 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정임으로 이렇게 목의 운동성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관적인 기쁜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은 무토분들이 괜찮은 날이에요. 조금만 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 배로 불어나는 거거든요. 일의 성과가 괜찮아요. 성과, 성적 이런 것들이 괜찮은 날이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무거일입니다. 천간에 본인과 똑같은 비견 글자가 들어왔고 그 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인성이죠.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고요. 이날이 제왕지에 해당하거든요. 그럼 무토분들은 아까 비견겁제 제가 구분해서 다른 일간에서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내가 묻지 않아도 함께 갈수 있는 가족, 친구 내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나에게 바로바로 기다리지 않고 답을 줄수 있는 사람들, 한솥밥 먹는 식구들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내 환경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왕지에 놓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언성, 발언, 좀 강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에 내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요. 무리한 요구. 현재 나한테 돈이 얼마밖에 없는데 당장 어떤 융통이 필요해서 나에게 금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떤 복지 상황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라서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는 상대편의 기운이 크기 때문에 내 가족들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시고 좀 거리를 두시고 흘려들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12일날 목요일 같은 경우는 기밀이 들어왔죠. 기토는 무토들에게 겁재가 되는 부분이고, 미토는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똑같이 이제 겁재가 들어오는 부분인데, 다행히도 이날은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12일날 목요일에는 괜찮아요, 흐름이. 쇠지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보상은 함불 꺾이죠. 보상이나 또 보상뿐만 아니라 보상이라면 물질적인 보상도 될수 있지만 정신적인 어떤 칭찬, 제대로 된 피드백 이런 것들에는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있는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존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나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날이에요. 내가 아직은 힘이 있는 거고 또 주변에서 나서지 않아도 나의 존재만으로도 에너지가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가 받는 이 아쉬움은 좀 크겠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목요일까지 잘 흘러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만 좀 운이 저조했고요. 요렇게 올라가겠네요. 운적인 흐름이. 요렇게 참 내려갔다가 이제 금요일 볼게요. 이제 금의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아직까지. 채팅방에. 자, 경신일입니다. 금요일은 이제 식상에 그 글자들이 들어왔는데, 식신이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이게 이제 병제노였죠. 식신이 들어왔고 병제노였습니다. 내가 쓰는 이런 펜대 같은 도구, 또 돈을 벌수 있는 생계에 활용하는 어떤 나의 재능, 이런 것들이 병제노이는 부분에서, 여성분들에게는 이게 자식이 돼서 내 아이가 건강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남자 여자 할것 없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나의 재능이나 도구나 사무실 쪽에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병지라는 것은 잘안 풀려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 내가 나랑 똑같은 존재를 낳아서 지금 가치가 떨어져 있고 물질적인 그 신체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잘안 풀리니까 혼자 힘으로는 벅차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날이고, 이 펜이 고장나는 것처럼 AS가 필요한 날일 수도 있어요. 노트북이나 PC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날수 있습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액정이 깨졌다거나 핸드폰의 어떤 기능이 통화 기능이 잘안 돼가지고 지금 당장 급한 전화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13일 금요일에는 주중 마지막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A에서 센터를 가거나 그 물건을 보낼 수도 있는 흐름이 보이고요. 이제 토요일은 신유일입니다. 상관이 들어왔죠? 천간지지로 상관이 들어왔고, 이제 이날이 사지에 놓입니다. 병사묘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불리한 분들이 누가 불리하시냐면 작가라던가, 또 누가 있을까? 아나운서라던가, 강사, 그리고 콜센터에서 업무하시는 분들. 말로 또는 어떤 활동성으로 인해서 내가 표현을 해야 하고 발표를 해야 하고 그거 자체가 매출이 되는 분들. 내가 하는 이 표현력 자체가 무기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그 재능이 이날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도움이 별로 없고요. 좀 힘든 콜이 많이 들어온다거나 콜센터 같은 경우는 또 아나운서 분들도 늘상 잘 되던 기사 요약이 이날 이상이 자꾸 입에 안 붙는 거예요. 또 작가분들 또 있죠. 아티스트 분들 중에서 배우분들 또 가수분들 가사가 잘 외워지지 않는다거나 대사가 이상이 자꾸 헛돈다거나 NG가 자꾸 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토요일에. 토요일에 어떤 일정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집중이 잘안 된다 그러면은 좀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입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일요일은 그럼 어떨까요? 금토를 받고 임술일이죠. 자, 임수는 여기서 그 재성이죠. 여기서 수가 들어왔으니까. 편재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토니까 여기서 비견이 지지로 들어왔고. 이제 술토 자체가 인묘지 역할을 해요. 무토분들도 인묘가 되는 글자죠. 병화도 인묘가 되는 거고, 무토도 인묘가 되는 거고. 어쨌든 이게 입고 되는 형태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재성이 인묘가 된다는 거는요, 재성이 들어왔는데 인묘가 된다는 거는, 무토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이제 50%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부인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내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또 금전 흐름에서는 돈쓸 일이 있었는데 돈쓸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 날이에요. 절약을 할수 있는 날이고 활동성은 위축이 되기 때문에 외출은 취소가 될 확률이 높고 밖에 나가서 어떤 뭐 음식을 드신다거나 외식을 하려고 했던 일정 자체가 취소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지금 출근하시는 분들, 이렇게 외부에서 어떤 일정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술일에 무토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일 때문에 시비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의 에너지가 떨어지는 날이다 보니까 시비수가 들어올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맞대응하시지 마시고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 에너지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양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해석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하는 게 좋아요. 맞대응해서 괜히 충돌을 일으키지 마시고 내가 손해를 봐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에너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거가 충분해도 누가 나를 치고 지나가는데 어깨를 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그 자전거를 타고 킥보드를 타고 나를 스쳐 지나가는데 내가 다쳐가지고 그 범인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맞대응하지 마시고 15일은 어떤 일을 당하시게 되면은 피하시거나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토들도 여기까지 할게요. 아, 윤선님 오셨어요? 아까 답변 들었어요. 아, 저 신금? 아니요, 저 신금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요. 문리치님 안녕하세요. 저 기토예요, 기토. 기축일주입니다. 생긴 것도 딱 관상 보면은 전혀 멀죠, 신금하고는. 아, 제가 방금 무토 했죠. 기토네, 기토. 안 적어놓으면 잠깐 멍 때려요. 아, 제가 기토라서 그런가? 멍을 좀 자주 때려요. 조금 키울게요. 잠깐 멈출 때 있어요. 머리 회로가. 이제 녹 슬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잠을 못 자니까 늘푹 자다가. 이 해수가 들어왔을 때저 약간 주변하고 이게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일운으로 들어오던, 월운으로 들어오던, 아니면 연운으로 들어오던. 저 해수하고 저기 이제 제띠 입장에서는 망신의 글자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신의 일 때도 그랬어요. 해일이 들어와서 그다지 돼지 글자가 저는 반갑지는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한 달이니까 후딱 지나가겠죠. 자, 병진일부터 한번 볼까요? 기토는 밭인데 이제 햇볕이 필요하긴 하죠. 조우적으로. 인성이죠. 정인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자, 진이기 때문에, 즉, 또 묶으면은, 요렇게 또 묶을 수가 있어요. 이게 사오미, 신유소,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 흐름 자체가. 매일매일 매일이 이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그룹화를 지었었어요. 정인이 들어온 날이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다고 했는데 요 진일이 쇠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두 글자가 신금과 임수가 진일의 입고가 되는 글자고요. 기토일간 분들이 뭐 여름에 태어났던 계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이날 병화가 들어왔기 때문에 조우적으로는 좀 반가운 일들이 많아요. 윗사람들이 끌어다 주고 관심을 보여줍니다. 나를 예쁘게 보는 상사. 또 예전 회사에서 이제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또 소개라고 하나요? 그거를 추천사라고 하죠. 추천사. 추천사 같은 거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급 학교에 진학해야 되는 학생분들, 대학원을 가야 한다거나, 대학에서도 이제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해야 한다거나, 전과를 해야 한다거나, 누군가의 추천서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월요일에 추천서가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이 될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월요일에는 확장되는 일도 있어요. 특히, 꼼짝 못했던 분들. 그게 신강하고 신약으로 나눠서 이제 보게 된다면 묶여 있다는 뜻이 그거거든요. 오랫동안 어떤 한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아니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쉬고 계셨던 분들, 뭔가 문서적인 일들이 잘안 풀렸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관과 인의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즉 추천서뿐만이 아니더라도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거나 어떤 재단의 도움을 받게 된다거나 그동안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약속들, 나를 누르고 있었던 제도권에서의 일이 월요일에 풀립니다. 기토일간 분들이. 그리고 화요일은 정사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가 들어왔죠. 여기서는 또 인성, 정인이 들어왔는데, 이제 사오미로 흐름이 달라졌어요. 기토일간 분들이 이때는 사가 들어왔으니까 제왕지에도 있거든요. 이게 흐름이 이렇게 갑니다. 제왕기 다음에 걸룩지로 가는 거고, 이제 미가 되면은 관대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또 흐름이 달라져요. 그래서 화요일은 기토분들이 편인과, 천간의 편인과 지지의 정인을 만나서 환경지로는 제왕지에 놓이기 때문에, 큰 거를 얻을 수 있어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화요일에는. 근데 현금은 아니고요. 이날 들어오는 게 어떤 금전적, 물질적 이런 보상은 아니고 문서화된 것들, 어떤 감투, 승진 같은 것도 이날 일이 풀릴 수가 있고 또 조직 생활뿐만 아니라 사업가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큰 것들이 빵빵빵 터질 수가 있는데 개인적인 게 아니라 조직화된 부분. 이 사가 속도가 좀 있어요. 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일들이 화요일에는 빨리빨리빨리 피드백이 들어올 것이고, 물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선거 같은 거, 선거나 투표, 누군가의 추천으로 인한 나의 힘이 커지고 확장이 돼요. 내 이름이 커지는 거죠. 이날 발이 달렸어요. 본인에 대한 소문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관으로 이제 또 힘을 부리게 되거든요. 정화가 정임이 서로 이렇게 운동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목이 돼서 기토일간 분들에게는 관적인 글자가 천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해요. 실제로 이날 하루이긴 하지만 관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직장인들에게는 관적인 일인 거고 그리고 사업가 분들에게도 나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날 제왕지가 되면은 내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고, 내가 말하는 대로 확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가게를 늘린다거나, 어떤 리모델링 시도를 하신다거나, 회의 때 내가 그동안 발언하지 못했던, 이렇게 묵혀놨던 의견들이 있다면, 이날 의견 표출을 하시면은 상당히 유리하세요. 본인의 의견 표출을 할수 있는 날이 화요일이에요. 실제로 먹혀들기도 하고 유리합니다. 그럼 이제 11일 더 볼게요. 모호일이고 겁재가 천간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지지로는 편인이 들어왔죠. 네, 아까 걸록지라고 제가 미리 적어놨고요.
이건 내가 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겁제라는 거는 같이 있기는 하는데 경쟁을 해야 할 수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한 템포 건너서 내게 답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기다려줘야 하는 사람들이고 그 답을 얻기까지. 근데 그분들이 들어왔는데 오늘 환경지 자체가 걸럭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일이 상당히 잘 돼요. 즉 수요일에는 협업이 잘 돼요. 내가 뺏고 뺏기는 형태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걸럭지기 때문에 협업이 잘 되고 그냥 협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 돼요. 화해의 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무토는 개수를 끌고 와서 화해의 운동을 하게 되고 이건 인성작용을 하게 돼서 나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걸럭지 환경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11일에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누가 또 질문 올리셨네요. 기축일주 합격은 있을까요? 합격운이나 시험운이나 참 애매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라니까요. 본인의 천명을 제가 모르는데 적성을 알고 그 적성에 가능한 가까운 시험운이라면은 당연히 시간이 걸려도 합격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천명과 전혀 다른 거, 본인의 적성과 다른 시험을 치신다고 하면 지금 합격운이면 어떤 시험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하늘이 주어진 적성과 전혀 다른 쪽의 분야의 시험을 치신다고 한다면 시험 합격운이 떨어지겠죠. 정확한 것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고래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 신약한 기토일간인데 공부하기 괜찮은 주일까요? 공부하기 괜찮더라. 주중보다는 주말로 가시면 집중력이 회복이 되세요. 공부하기 좋다는 거는 집중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병사묘라던가 절태양이라던가 이때 정신적인 부분이 에너지가 커져요. 신체 에너지가 커지는 거 말고 정신적인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사오미 기운 때는 기토분들이 몸으로 하시는 일, 남들이 끌어주는 어떤 협업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하시는 일 쪽에서는 유리하신데요. 내가 혼자서 집중해야 되는 일에서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기미일도 한번 볼까요? 목요일이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렇죠? 지지에도 비견이 들어왔는데 이날은 관대지입니다. 기토분들이 이날 미일이 걸리게 되면은 기축일주가 아닌 이상은 크게 어떤 변화는 없어요. 저도 기축이라서 그런데 일운으로 왔을 때 부딪혀서 뭐 내가 안 좋다거나 이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미일일 뿐이에요. 미일이고 하루의 운이니까. 관대지기 때문에 기토분들께서는 어떤 일이든지 적응을 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몸적인 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바깥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정신적인 활동이 아니라 내가 그냥 몸으로 익혀놓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 회사 활동, 회사 일, 외부에서 영업, 또 현장 일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즉 12일에는 일하시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좀 느릴 수는 있어요. 일하시는 속도, 일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이 조금 느려집니다. 완결을 못하고 그냥 퇴근을 하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무난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서는 크게 무난하신데 토의 그 기운을 그대로 계승을 한 날이기 때문에 오히려 음간들에서 관대지가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12일 목요일은 어쨌든 일 속도가 느리다는 거지 일을 못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무난합니다. 근데 13일은 어떨까? 이제 또 에너지가 살짝 바뀌었죠. 상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고요. 신유술로 이제 흐름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이제 목욕지로 첫날 이 금요일날 환경지가 바뀌었습니다. 상관이 들어왔는데 내가 목욕지에 이렇게 놓이게 된다면 이성에 대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결혼을 하셨는데 다른 분들이 어떤 추파를 만든다거나 아니 희롱을 당하신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약간 마음이 들뜰 수가 있거든요. 이날 들뜰 수 있어요. 붕 떠 있을 수가 있고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실제 지금 여행 가실 어떤 형편이 안 되시는데 경제 상황이 여행을 꿈꿀 수도 있고 과한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금요일에 자신의 경제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 자금 상황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뭔가를 사시거나 다음 주에 또 돈이 들어오겠지. 실제로 15일이라서 월급이 받아나려면 좀 아직 멀었잖아요. 직장인들 흐름에 봐서는. 거기다 이제 목욕지이기 때문에
돈을 좀 아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금요일에. 그럼 토요일은 어떨까? 토요일은 식신이 천간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유일이라서 이게 이제 기토분들께는 장생지거든요. 데이트를 하신다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중에서 금토를 추천드리는데 그 중에서도 금요일이 좀 더 낫죠. 예, 요일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상관이 위아래로 있고 식신 같은 경우는 내가 좀 더 달아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그게 꼭 어떤 남녀관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성이라던가 함께 움직이는 커뮤니티에서의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금요일에 계약서를 들고 가는 거랑 토요일에 계약서를 들고 가는 거랑 기토분들이 얻는 것이 틀려요. 금요일에는 내가 들고 가서 이렇게 어필을 했는데 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나에게 불리한 계약서가 돌아올 수 있고요. 근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조금 좋거든요. 똑같이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무게를 달아보자면 토요일이 내가 들고 가는 계약서에서 갑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금요일은 을이 될 수 있고 갑으로 갔다가도 을이 될 수가 있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들고 갔다가 을의 역할로 갔지만 계약서 형태를 이제 다 완료를 한 다음에 내가 갑의 위치로 유리한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토요일은 실제로 이사도 많이 하게 되는 날이고 부동산 계약도 많이 활성화되는 날인데 금액이 상당히 커서 그동안 입주를 꿈꿀 수 없었던 어떤 집을 내가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그럼 일요일은 어떤가? 일요일은 임술일이고요. 정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술일이기 때문에 이제 양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분인데요. 수동적이고 또 정신적인 에너지로서는 집중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연락이 꽤 들어와요. 근데 나를 찾는 연락입니다. 기토일관 분들. 나를 찾는 연락. 안보 전화도 많이 들어올 수 있고 양지이기 때문에 내가 받거나 내가 이어받는 사람들이 나를 챙겨봐주는 날의 흐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은 아무래도 더 느긋하게 즐기시고 전화 들어오거나 메시지로 사람들이 찾는 것을 즐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랑 피해야 될 거랑 이런 것도 중간중간 언급을 드렸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금일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자 조금 키울게요. 네, 고래님은 주말에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네, 일요일이 성과가 괜찮을 거예요. 아, 글자 너무 키워서 지금 칸이 줄어들었는데 다시 줄일게요. 자, 경금입니다. 얼마 전에 또 경금, 신금 제가 신축년 운세 올렸잖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진일부터 한번 볼까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화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진은 이제 인성이죠. 편인이 지지로 들어왔고 경금 같은 경우는 가을에 왕성해요. 그러면 여름부터 장생지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가을에 왕성했던 것이 겨울에 병들고 시들어서 병사매가 걸리고 이제 봄 글자인 임묘진에서는 절퇴의 양지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진에서는 양지가 됩니다. 이것도 이제 묶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사오미, 신유술 밑에 지지 중심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자, 경금일관 분들이 이날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본인의 환경지에서 양지에 놓였다 그러면 일적인 부분에서는 인수인계라든가 교육을 받으러 가실 일이 좀 있으세요.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시작하는 게 어떤 인허가 시작하는 거, 본격적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장생지가 아니라 양지지만 경금분들이 전혀 하지 않았던 업무를 회사에서 시킬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어떤 등록 절차, 뭐 특허라든가 인허가를 받는 일들이 이 등록 작업들이 9일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한테 받는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할 거를 때가 돼서 받는 흐름이 돼요. 정사일인 화요일은 10일인데 자 여기서도 또 이제 관이 들어왔죠.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편관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 사가 바로 여름의 기운이 시작이기 때문에
이사 속에 지장가를 보시면 경이 들어있어서 여름에 실제로 홈쇼핑 가을옷을 팔잖아요. 그것처럼 이날이 장생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관이 들어서 장생지에 놓였다는 것은요, 예, 경금일간 입장들이 화요일 날 굉장히 방해 작업 없이 일적인 부분에서 추진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뿐만이 아니라, 또 남편의 명예운, 직장운, 또 사회에서의 어떤 융통성과 조화력이 관성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부분이라, 이날 화요일에는 방해 작업 없이 일들이 잘 풀릴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요, 팀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이 관을 꼭 어떤 물질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함께 일할 수 있는 든든한 그 브랜드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회사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사업가분이라면. 회사를 하나 더 만들기. 그럼 11일 수요일은 어떨까? 모호일입니다. 자, 여기서는 정관에 편인이 들어왔고요.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사오미의 흐름대로 수요일은 목욕지에 놓이게 됩니다. 경금일간분들이. 무토가 일단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관적인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예, 개수를 불러와서 화해의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부분이고 약속을 한다거나 거래를 하신다거나 특히 구매건들, 구매, 거래, 또 실제로 승인받았던 어떤 일들, 이런 일들에 있어서 5일이 되게 되면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숨어있던 것들이 밀려서 한꺼번에 일을 처리해야 될수 있어요. 즉, 이날은 한꺼번에 일 처리하는 날.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화요일에 결정이 나고 수요일에는 목욕지답게 새로운 식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직에. 내가 사업가에 위치해 있던 아니면 관리자 역할로 있던지 간에 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걸쳐서 새로운 식구가 인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요일은 기밀입니다. 천간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도 같은 육진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날이 경금 입장들에게는 관대지에 놓이는 날인데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과제물이 이날 왕창 늘어날 수 있어요. 과제물이 증가하고, 또 회사인, 또 직장인, 또 사업가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해외에서 뭐 다른 전혀 생뚱맞은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아도 어떤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12일에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조금 과한 일들이 들어와요.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성 관계, 이미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은 방해를 받는 일들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서로 대화가 엇갈리거나, 자기 위주에서 어떤 그 대화를 그냥 이기주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한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성이든 동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관대기 때문에 미성숙한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신유술로 가죠. 금토일을 보겠습니다. 자, 비견이 천간지지로 들어왔고요. 걸록제 놓였습니다. 신강하신 분들은 오히려 걸록제왕쇠가 흐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신강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견이 들어왔고, 쇠끼리 어떤 소리가 나겠죠. 특히 금이 강합니다. 경은 을을 불러오기 때문에 을경합으로 인해서 금의 속성이 세지는 부분이고, 신금이 이렇게 그 천간에서도 뜻을 펼칠 수가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걸록지 환경에 놓이게 된다면, 경쟁자가 좀더 많아져요. 근데 이 경쟁자들은 나랑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내 편이에요. 내 아군, 이 경쟁자들은. 나를 크게 방해하지 않는 경쟁자들입니다. 그래서 13일 금요일에는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날은 그냥 과하게 욕심 부리지 않기. 그냥 내 거에서 만족하기.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크게 사고 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되는 거. 신유술 흐름으로 갈때힘 조절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업종에 따라서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안전사고만 조심하십시오.
지킬 거잘 지키시고 수칙 잘 지키시고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신유일이고요. 겁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제왕지입니다. 자, 이제 태음의 기질이 이날 하루 정도 움직일 것 같은데, 병신 합수로 인해서 병화를 끌고 와서 합수로. 1혼이지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여기서 겁재는 이제 한 템포 건너는 거니까 지인이 될 확률이 있어요. 지인. 알고 지내는 사람. 내 은사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후배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내게 조금 말을 심하게 할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 들었을 때. 독설을 할 수도 있고, 나의 아픈 것을 건드린다거나, 사생활을 간섭을 한다거나, 잔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명분이 있는 얘기지만, 토요일에는 말로 인한 마음에 대한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언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둘 사이 언쟁으로 이어져서 사이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고요. 이제 일요일입니다. 임술일이고요. 천간에서는 식신이 들어왔고, 자, 술토니까 여기서는 인성 편인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걸럭 제왕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쇠지의 흐름으로 일요일에 들어왔는데, 아티스트 분들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뭐 배우라든가 가수분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 흐름이 괜찮아요. 금전 부분에서도 괜찮거든요. 거의 금전으로 이어져요. 모든 활동들이. 일요일에 하시는 활동들이. 그래서, 휴일로 쓰시는 분들 말고, 주말에 좀 집중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 일요일에 단가가 높아지는 행동이 이어질 수 있어요. 내가 움직이는 일들, 내가 사인하는 일들, 어떤 사진 촬영하거나 행사 뛰는 것들이 모두 나의 몸값을 높이는 쪽으로 운들이 움직입니다. 술일이긴 하지만, 나의 존재만으로도 그 흐름이 유지가 되는 부분이라, 이제 경금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술일이 나의 힘을 온전하게 그 앞에 나가서, 내가 나가서 이렇게 어떤 보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보상이 들어오는 거고, 천간에서의 움직임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생각하게 된다면, 어쨌든 나에게 보상이 들어온다는 거죠. 특히 그것이 금전으로 이어질 일이 많아요. 목이 재성이거든요, 여기서. 천간에서 움직이는 기운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 복권을 사신다거나, 또 어떤 소액에 대한 그 선물들, 금전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으로 일요일에는 어쨌든 기쁜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건분들 상당히 좋네요. 아까 나쁜 거는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신금으로 넘어갈게요. 자, 채팅방 잠깐 보겠습니다. 근데 윤서님 지금 업무 중 아니세요? 업무하시는 시간대 아니세요? 회사 다니시는 걸로 아는데 괜찮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채팅방 와주시고. 자, 경금을 낙하 했고, 이제 신금이죠? 몇개안 남았어요. 신금, 임수, 계수. 이제 세개 남았습니다. 자, 병진을 보겠습니다. 관성이죠. 정관이 천관에 들어왔고요. 지지로는 정인이 들어왔습니다. 역시 경금하고 또 운동이 반대로 이루어져서 이 진이 이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임묘지가 되거든요. 입고가 되는 글자가 두 개가 있어요. 신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임수도 입고가 돼요. 그러니까 금하고 이렇게 임수가 두 개가 입고가 되는 거죠. 진에서. 정관이 들어왔다 그랬는데, 관적인 일이, 이, 운동성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신을 불러오기 때문에, 태음의 기운이 하루 동안이지만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제 관의 일이니까, 내 생계랑 연결되는 쪽으로 움직이긴 해요. 식상화 되니까 마찬가지기도 하고. 이게 양간이 아니라 음간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에 출근을 하시거나 사업장에 나가시게 되는 신금일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나서서 일을 하기보다는 주변에서 움직여서 나를 도와주는 형태가 될수 있고, 진일이다 보니까 하시는 일 자체, 분야는 틀리겠지만 이 분야 한 분야에 있어서 내야 나의 분야죠. 나의 분야에 있어서 잘안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안 풀리는 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지금 7일부터 정여울로 들어가는 거니까, 준비를 해왔던 일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엮여서 준비를 해왔던 단체로 어떤 준비를 했던 일들이 막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뭐뭐가 있냐면, 택배 지연권, 배달, 아니면 판매처에서 아예 그냥 출발을 안 했다거나, 준비 자체가 잘안된 거죠. 준비 지연. 또 인쇄소에 넘겼는데 하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쇄소에서 뭔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잘못 인쇄가 났어요. 우리가 오더를 잘못 내려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결과물이 그래서 생각했던 대로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아서 월요일에는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쨌든 번거로운 일이 월요일에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넘어가면 다행이죠. 이제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했고요. 자, 정사일입니다. 관이 들어왔죠. 천간으로 편관이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오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제 바뀌는데요. 이때가 사지의 흐름이 됩니다.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거나 수험생분들의 입장에서 이 운을 보신다고 한다면 오히려 화수목이 집중하기가 괜찮아요. 집중력은 올라갑니다. 근데 직장인이나 그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은 월화수목이 조금 운적으로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까지 협업을 했거나 도와줬다고 그런다면은 오롯이 혼자서 하셔야 되는 흐름이 있어요. 이 금요일까지 혼자서 처리해야 돼요. 누구한테 맡기면 안 됩니다. 신금분들 원래 꼼꼼하신 분들이긴 한데 화요일에는 잘안 돼요. 하시는 일 자체가 좀 추진이 잘안 되고요. 시원시원하게 뭐가 잘안 되고 막힙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어떤 도움을 내가 필요해서 외부로 요청을 했어요. 전문가를 부르거나 하면은 그 전문가도 빨리빨리 안 와요. 오더라도 해결이 잘안 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며칠 걸린다거나, 기계가 고장난 거랑 똑같죠. 기계를 고치려고 하니까 부품이 필요한데 그 부품을 주문을 하니까 일주일 기다려야 한다더라. 이런 일들이 화요일, 월요일에 발생해서 화요일에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럼 수요일 같은 경우는 무토가 또 들어왔죠? 여기서는 정인이 천간으로 들어온 거고요. 지지로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오미로 그대로 가는 거니까 아까 뭐 펜떼가 병제 놓였다 하실 때그 병이 여기에 오게 됐어요. 네, 수요일이고 정인이 들어왔고 환경적으로는 신금분들이 병제 놓였습니다. 내 위에 있는 직급에 있는 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고요. 또 그동안에 시스템적으로 내가 맡기고 있었던 회사에서의 전체적인 그 일들, 돌아가는 일들, 이런 것들이 꼬일 수가 있어요. 이날 언급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전산장애 같은 거. 혹은 나는 제대로 해서 이렇게 하시라고 기한을 올렸는데 위에서 번복이 돼가지고 잘못된 선택으로 나갈 수 있어요. A라고 올렸는데 B라고 전혀 다른 방대로 무시를 당하고 나의 결정이 무시를 당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그리고 O라고 하는 것이 축을 끌고 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짜로 이런 일이 만약 발생하잖아요. 외부의 방해 때문에 전산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외부 어떤 그 요청을 했는데 무시를 당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냥 가라앉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구설이 돼서 나에게 들어와요. 즉 확대가 되는 거죠. 이 오가 폭발적인 글자를 가지고 있어서 확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가급적이면은 말을 아끼시고 또 크게 확대시키지 말고 좀 조용조용 갈 필요 있어요. 특히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그냥 작은 일은 작은 일대로 묻어놓는 것이 좋은데 괜히 필요 없이 에너지를 이렇게 쓸수 있기 때문에 병지 환경이란 걸꼭 염두에 두시고 이날 일어나는 것들은 정상적으로 뭔가 이게 안 돌아가고요. 자꾸 왜곡이 됩니다. 폭발성을 가지고 있어 왜곡화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말로. 나는 한 적도 없는 얘기인데 어디서 다른 이야기들 막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1일은 말 그대로 팩트만 보자. 이게 이날의 테마고요. 목요일은 기미일입니다. 기미일은
편인이 들어온 거고, 그죠? 지지로도 편인이죠. 이제 미가 되면 이제 마지막 날짜이긴 해요. 여기서 주중에서는 금요일까지 있긴 한데 이제 쇠지가 됩니다. 신금일관 분들께서 사실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조심해야 되는 날이 이 목요일에 해당이 돼요. 지금 달이 이 달로 넘어왔잖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안일하게 놓칠 수 있는 것들.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함부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윗단계랑 이런 FM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쇠지기 때문에 본인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놓을 수가 있거든요. 이날은 그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어떤 실수를 하시더라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드러날 수 있어요. 이날 하시는 것은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지 말고 반드시 편인으로 들어온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들.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적어도 되고 나이가 많아도 돼요. 문서의 팩트에 기반으로 해서 이 11일뿐만 아니라 12일도 팩트만 보세요. 이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신유술로 바뀌었고요. 겁재가 천간지지로 들어왔고요. 자, 신유술이면 신이 그힘 조절을 해야 되는 날짜거든요. 제왕지에 해당됩니다. 네, 흐름이 이렇게 가거든요. 제왕지 가고, 걸룩지 가고, 그 다음에 술인에서 이제 관대지가 될수 있어요. 금요일은 어떨까요? 주중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한 바운더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왕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면, 신금일관 분들은 가장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그 고비를 잘 넘기신다 그러면 13일에는 괜찮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실제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의료계에 계셔서 그 손으로 어떤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날카로운 물건을 만지셔야 하는 분들, 조각에 가까운 기계를 배치해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13일에 상당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내 친구가 신금일관인데 연락이 안 돼요. 그러면 13일에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세요. 그 일에 몰입을 해서 핸드폰도 어디에 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싫어서 연락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신금일관 분들이 뭔가 정말 중요한 일에 지금 푹 빠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요일까지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기다려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14일 토요일도 보겠습니다. 신유일이죠. 비견이 천간지지로 들어왔어요. 자, 걸럭입니다. 금요일만큼의 성과는 없습니다만, 이날도 괜찮아요. 일 흐름이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이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부탁을 한 일을 할수 있어요. 의무적인 일을 할수 있고요. 회사에서 받은 일도 있겠지만, 자기 개발의 일. 따두면 좋은 자격증 공부. 따두면 좋은 어떤 시험. 이런 것들을 토요일에 치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상관이, 천간이 들어왔고, 그리고 술토가 들어왔잖아요. 여기서는 정인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관대지입니다. 일요일은 드디어 어디에 나가서 쇼핑도 하시고, 이게 정인이 이제 정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인수가 목의 그 재성 역할을 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 하지 않았던 즐거운 유흥, 또 오락, 이런 것들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 오락뿐만이 아니라 이게 술일이니까 드디어 답답한 부분에서 해방이 됩니다. 마음껏 즐길 수가 있고 뭐 공부를 하시던 오락을 하시던 여행을 가시던 술일에는 월요일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져요. 자, 이제 넘어갈까요? 메시지가 달랐는데 제가 지금 답을 못 드렸어요. 신금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꽤 남아 계시네요. 이제 임수 넘어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다릴 것 같아서 답을 일단 드렸어요. 자, 임수입니다. 병진일부터 할게요. 병화가 들어왔죠. 자, 재성이 이제 들어온 거죠. 임수 입장에서는 이 화가 재성이고요.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이제 관이, 평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임수 같은 경우는 겨울에 왕성하거든요. 봄에는 이제 그 기운이 겨울에 왕성했으니까 봄에는 오히려 떨어져요. 그래서 진에서 끊고 여기서 임묘지가 되고요. 역시 이것도 묶을 수가 있어요. 사오미 신묘술 이렇게 묶을 수가 있고요. 월요일은 편재가 들어왔고 정관에 그리고 임묘지에 놓였습니다. 활동성이 위축이 될수 있어요. 특히 어떤 경제활동, 이동, 또 남자분들에게는 배우자의 또 건강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부인이 아파서 실제 어떤 일이 생긴다거나 뭐 병원에 가셔야 된다거나 좀 몸이 이상하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은 서로 간의 사이가 좀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에너지 쪽으로. 진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고 활동성이 위축이 된다는 것은 본인의 직장생활 사업적인 부분까지 월요일에는 조금 침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화요일은 정사일인데 정재가 천간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는 또 지지로 편재가 들어왔죠. 그러면 사오미에서 또 에너지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절태양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런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화요일에는 천간에 정재가 들어왔고 환경지로 절재에 놓였으니까 금전의 방향 전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월급을 찍어주던 회사가 이날보다 바뀔 수가 있고 어떤 새 직장, 새 사업장에 첫 출근을 할수 있습니다. 임수분들이. 퇴사와 출근이 동시에 이날 전후로 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래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무슨 일이 있냐고요? 남자분들이 만약에 이 운을 보신다. 아직 싱글이다 하시면 애인과의 이별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또 만나시게 되겠죠. 이 화요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수요일은 모호일인데 관이 들어왔어요. 편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그리고 오화는 재성입니다. 여기서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죠. 환경적으로는 임수분들이 태지에 놓였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이나 일적인 부분이 천간에서 지금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일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일적인 변화인데 하강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괜찮은 확정지를 끌고 옵니다. 즉 연봉의 어떤 상승, 연봉 상승 통보, 인사 이동,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어떤 팀적인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을 통보를 받게 될 날짜는 수요일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이동 예정이라고 소식을 듣거나 면담을 거쳐서 내가 좋은 것을 보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이제 첫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임수일간들 입장에서 11일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제 목요일은 기미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도 마찬가지죠. 네, 양재도입니다. 이날은 주변 사람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자식일 수도 있어요. 자제분들. 이 사람들이 나에게 상당히 잘해줘요. 나를 도와주러 오고, 혼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뭐 농사를 짓는다거나, 뭐 배를 타신다거나, 작업을 혼자서 오롯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날 도움이 들어옵니다. 일적인 도움이 들어오고요. 어떤 그 상속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날.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다른 회사로 가서 수동적으로 일을 할수 있습니다. 소속 자체는 이제 다른 어떤 파견의 형태로 해서 내가 그 회사로 직접 파견을 나간 형태가 되어서 그 일을 대신해야 될수 있어요. 즉, 임시적인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임시직의 일이 펼쳐집니다. 목요일에. 그럼 금요일에는 신유술로 이제 또 흐름이 바뀌었는데요. 이 신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말 그대로 장생지의 환경이 펼쳐지는 거고요. 금이 들어왔으니까 인성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현인이 청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결정을 미뤄놨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인 시작이 되는 거고요. 끌어주는 역할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 들어왔으니까 드디어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생깁니다. 의지처가 생기는 거고, 일할 곳이 없었던 분들은 취직을 할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 내가 누군가한테 기댈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기댈 수 있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이고, 다만 들어오는 개인적인 보상은 떨어집니다. 의지처라는 것은 회사가 되겠죠. 회사가 없었던 분들은 13일에 일하러 오라는 다른 회사에서의 어떤 그 연락, 면접 통보, 서류 합격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실제로 이때 일하러 오라는 그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정예월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을 PR하시고 출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출근하겠다고 얘기하십시오. 계속 오래 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토요일입니다. 신유일이고요. 네, 계속 정인이 이제 천간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목욕지, 목욕지 환경이 돌게 됩니다. 토요일이긴 한데 아직도 주말에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정인이 펼쳐지는 날 같은 경우는 천간에 물론 정인만 있는 건 아니죠. 움직이는 부분이 병화를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수재성 그 여기서 수가 되면 비견겁제죠. 비겁화로 이어지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가 있는 거니까 이건 결국은 사유축으로 운동이 가게 되는 부분이라서 인성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성과 비겁이 천간지지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니까 자신의 무리로 힘이 생기는 거고, 혼자서 외로웠던 분들, 즉 아까 취직을 언급을 드렸는데 드디어 커뮤니티가 생깁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했거나 입주할 회사나 사무실을 찾지 못했던 분들은 토요일에 본인이 계약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사를 갈 집을 찾지 못했던 분들, 아니면 이사를 이미 결정을 하시고 계약을 썼는데 그 계약서 상에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시 계약을 물리고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제자리로 가는 흐름입니다. 제자리로 가는 흐름이 토요일에 펼쳐집니다. 신유일이고, 이제 일요일입니다. 임술이죠. 그러면 비견이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관성이 들어왔죠. 여기서 편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대지에 놓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도 또 봤을 때, 계속 금의 운동을 하게 됐으니까, 일관적인 흐름은 있습니다만, 힘이 없었던 사람은 힘이 생기는 흐름이에요. 이 신유술 때부터. 그리고 일요일이잖아요. 하루의 일진으로만 그냥 본다고 한다면 준비를 하는 과정인데 한 60%, 50%, 60% 준비가 된 거죠. 이성운으로 보자면 데이트하기는 별로 좋지 않은 날이에요. 왜냐하면 소속감, 어떤 의무감으로 뭉쳐지기가 쉬운 날이고, 가족으로 볼 확률이 높아요. 어떤 이성적인 끌림보다는. 그래서 이성 간에 데이트하시기보다는 동성 간의 어떤 협업, 일하시는 거, 봉사활동, 회사에서 협업, 사업, 작업하시는 거, 공방에서 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은 유리합니다. 자, 임서분들도 크게 나쁘지는 않네요. 특히 중간에 수요일에 언급드렸던 운은 상당히 좋은 쪽에 속합니다. 그럼 이제 임서 부분은 끝났고, 자, 좀 버퍼링이 있었어요, 또. 이제 임수 부분 끝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개수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개수분들 할게요.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저 얼마나 있죠? 10시부터 했으니까 지금 2시간 조금 넘었네요. 빨리 해드릴게요. 자, 병진일. 월요일입니다. 일단은 재성이 들어왔죠. 정재가 들어왔고, 그죠? 이렇게 또 묶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진일입니다. 그러면 진토는 관성인데, 여기서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습니다. 임수랑은 또 반대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진에서는 양지가 돼요. 진에서 아까 글자 두 개가 입고된다 그랬잖아요.
개수분들은 상당히 영리하신 분들이고 현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일단 이렇게 조우적으로 병화가 들어온, 거기다가 정해월에 이 정화가 펼쳐져 있는데, 병화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병화가 제대로 힘을 쓸까라는 의구심은 생기긴 해요. 근데 점심 때, 오전부터 점심, 오후 때까지는 그래도 병화가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진일이라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임묘진 때, 이제, 병화의 기운이 올라오는 부분이다 보니까, 양지면은 월요일날 개수분들은 상당히 정신적으로 받는 것들이 많고, 느긋해지고, 그리고 좀 게을러집니다. 이날 설거지라던가 청소 같은 거는 제대로 안 하시고, 그냥 이제 좀 널브러질 수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쉬는 거죠. 피로감이 많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쉬시면 됩니다. 휴식. 그래서 휴식을 하게 되니까 이날 오후부터는 개수분들이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있냐면 뭔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요. 하고 싶었던 공부가 생기고 쇼핑 품목을 보시게 된다거나 평소에 사지 않았던 어떤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쿠폰 같은 것을 뒤지게 된다거나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안 입었던 옷들. 또 버퍼링에서도 또 새로 할게요. 좀 약간 끊겼는데 다시 눌렀고요. 새로운 것을 사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돼요. 이 오후 때부터 뭔가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고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여유를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진이니까 이 신금과 임수가 입고가 된다는 것은 겁재를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신금은 인성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것들을 정리 작업을 하시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매주 해왔던 일을 마무리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드디어 뭐몇달 동안 진행했던 어떤 일들을 여기서 정리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종결을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진일에. 종결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오후부터는 여유가 생기실 겁니다. 금요일이 좋습니다. 아, 금요일이 아니라 9일이 좋습니다. 이제 10일부터 볼게요. 정사일이고요. 역시 재성인데 편재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가 지지로 들어왔죠. 자, 4, 5미 운동이 다르게 갑니다. 여기서는 이제 태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거고요. 천간에 편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근질근질합니다. 이동을 하고 싶어 하시고,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 안정화되지 않았더라도 개수분들이 다사다난 하셨을 테니까 10일부터는 이제 꿈과 희망이 생겨요. 통장을 개설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미래 계획서, 사업 계획서, 이런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흐름으로 가실 겁니다. 화요일도 나쁘지 않네요. 그럼 수요일은 무오일인데, 여기서 정관이 무토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화는 재성이죠. 그래서 편재가 들어옵니다. 아까 사화 때가 태지였다면, 이때는 이제 절지라고 해서 방향이 바뀌어요, 실제로. 수요일에 어떤 방향이 바뀌냐면, 관적인 흐름에서 절지 방향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편의 사업적인 방향이 바뀔 수 있어요. 뭐, 토목을 하셨는데, 뭐, 배터리 쪽으로 사업을 좀더 추가를 하신다거나, 회사를 하나 더 만든다거나,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게 자식이기도 하고, 자신의 하시는 어떤 일적인 부분, 사업적인 분야 부분인데, 내 자식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어요. 남자분들 입장에서. 또, 현재 손대고 있는 가게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게끔 내가 결정을 할수 있는 거죠. 최종 결정을 수요일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 결심을 할수 있고 실제로 실행을 옮길 수도 있어요. 자, 이제 목요일에 기미일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거의 끝나갑니다. 천간에는 편관이 들어왔습니다. 지지로도 편관이 들어왔고요. 태지를 지나서 양지, 태지, 절지를 지나서 이제 미가 마지막 날짜가 돼요. 이 미일이 되게 되면은 드디어 개수분들이 임묘지 환경을 만납니다. 갑목과 개수가 각각 여기서 입고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식상 중에서 상관이죠, 갑목은. 그리고 개수는 본인들의 비견이 되는 거고. 근데 편관이 천간으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어차피 하시는 일, 사업적인 일, 나의 일, 손을 대고 있는 일들이 이 임묘지가 되면은 지연이 되고 보류가 되고 시원하게 잘안 풀릴 수가 있어요. 늦어집니다. 실제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려져요. 개소분들 입장에서.
근데 일을 망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속도가 느릴 뿐이에요. 차근차근 차근차근. 뭔가 평상시 잘 됐던 것이 한 시간이면 끝날 일이 이날 두 시간에 걸린다거나, 컴퓨터에서 작업 진행이 느려지는 것처럼 연락이 늦어진다거나, 상대방이 어떤 메시지를 바로바로 안 본다거나, 답이 빨리 올 것을 반나절이 지나서 답을 받는다거나, 그래서 진행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럼 금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이제 신유술로 흐름이 바뀌었죠. 신일이 오게 되면은 개수분들이 사지 환경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게 천간지지에서는 인성이에요. 그것도 정인이 이렇게 천간지지에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자, 사지라고 했어요. 집중하셔야 되는 일이 있다면 이 목요일부터는 집중. 수, 목, 금. 주말을 향해 갈수록 주중에 이미 정신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작가 활동을 하신다거나 정신적인 걸로 어떤 결과물을 짜내야 하는 분들, 고도의 정신적인 작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유리하세요. 신체적인 활동으로 인해서 매출을 끌고 와야 되는 분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어요. 경쟁률에서도 떨어지고요. 그럼 금요일은 약속이 취소가 될수 있어요.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이런 거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믿고 구매를 했던 물건이 취소 환불이 되거나 품절이 되거나 또는 환불 진행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상대방이 어떤 무시로 인해서 나의 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위치가 될수 있어요. 캔슬. 원위치. 그래서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금요일에 좀 황당한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통보를 안 해주면 나는 모르는 거니까 목요일과 금요일 중에서 목요일에 사전 체크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배송이 붕떠 있다면 미리 좀 챙기시면 좋겠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챙기시면 좋고, 금요일날까지 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문제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토요일과 일요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천간지지에 편인이 들어왔고, 이제 유술에서 거의 다 왔거든요. 자, 오늘 병지 환경이 참 많이 나옵니다. 드디어 병입니다, 병. 편인이 들어왔고 병지 환경이 되었다 그러면 취소 환불이 당연히 당일날 안 되겠죠. 어떤 물건이 품절되거나 구매되고 취소된다면 환불 절차가 있으니까 토요일에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꼬일 수가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또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병화를 끌고 오기 때문에 병화가 신금과 만나서 비겁의 그룹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에서 고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서로 주고받는 말에서 꼬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일이 생기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서 몸이 아픈 분도 생길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분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개수분들은 다른 일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번 주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주간 같네요. 일요일은 어떨까요? 월요일은 나쁘지 않은데, 그죠? 일요일은 임술일입니다. 천간에서는 겁재가 들어왔고, 이제 관이, 또 정관이 지지로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신유술로 가는 거니까 술일에서 마찬가지로 흐름이 쇠지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임술일이니까 일요일이긴 합니다만, 역시 임수 내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약간 한 달에 건너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힘이 돼요. 어떤 위로나 위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통화로 위안을 줄 수도 있고, 실제 그분들이 와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또 이동은 떨어지겠지만, 일요일에는 그냥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그 사람들과 정신적인 교류를 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수분들은 이번 한주 동안은 살짝 숙이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2시간 넘게 전체 일간분들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세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주중 운세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조금 일찍 오픈을 해드릴 거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 때도 좀더 알차게 내용 제가 신체적으로 준비를 해서 또 이렇게 풀어서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전달하는 형태로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식사 잘 하시고요. 저도 이제 늦었지만 밥을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